하이여러분부릅니다지금발리새벽6시입니다아침일찍부터가가지고열대어낚시를볼건데발리에서는어떤열대어들이잡힐지그리고어떤열대어가잡히면먹어보기도해볼겁니다와여기진짜숙소기가막힙니다여기수영장도있고근데수영안해요저는와여기숙소에바로바나나가열려있네새벽에나오니까느낌이다르다공기가굉장히차갑고저번에스노클링했을때는진짜많은열대어들이있었는데그런열대어들말고요그다른좀먹을만한거그런게좀잡혔으면좋겠는데야여기발리는저런게많아요약간사원같은거템플자이제갑니다오이게배들이아마존에서뵌배들처럼나무배가많고안녕하세요오안녕하세요오안녕하세요 오그래도배튼튼하고생각보다어커요저희가이드해주셨거든요저희가이드해주셨는데많이잡아오라고 See you later 자이제갑니다야발리에서낚시라니여러분들발리에아침햇살을맞으면서갑니다발리같다여기오여기오여기상어봤어요상어아니근데보여요투명해가지고우와근데저기학교학생들이구보하고운동하는것같아요여기보세요여기포토샵으로지금채색이상하게나가지고여기채색이밝죠제가편집을했다는게아니라여기촬영그원본자체가채도가높다라는뜻이에요신기합니다여기맵을잘못만들었네여기오늘가이드해주실우리선장님캡틴분이시고저기낚싯대가이렇게준비가되어있는데작은릴로작은물고기들잡는것같아요아이분들또나를위해서이렇게나오셨네안녕하세요아 아오저루어로해서잡네요이게생미기가아니라루어예요루어근데지금저희가이동하고있는데몰랐는데지금여기서하고계셨어요아그냥이렇게 What kind of catching a fish? What kind? Oh, sometimes it's a marlin, a GT. GT? It's a giant trevally. Giant trevally. 자연트레발리가잡히나는데저희열대자로왔다가아니저말린이면새치거든자우선포인트에도착했다고요저희가잡을만한그런열대어들말고우선은여기선장님이그루퍼같이스네퍼종류잡는거보여주신다고합니다이거오징어아네나야자여러분들드디어도착을했습니다밭을내리시네요이게오징어를대롱대롱달았어요아멀미나겠다이거어떡하냐이제여기서이제굉장히큰물고기를잡으시는것같아서말했어요저희는포라피시열대어작은물고기들을한번잡아보고보고싶다했는데여기가열대어가나온다고합니다네우리여러분들이진짜그냥아유그냥낚시나한번해보자하고이제신청해서하잖아요약간이런느낌이에요진짜그냥이런느낌자아저씨믿어요우리까망형님생각난다형님보고싶어요캐치 No? 캡틴 I trust you I trust you Small? 어뭐잡으셨다어드디어아여러분비많이와요갑자기아집보내주세요여러분들유튜브에서좋은모습만봤었죠아실제로이렇습니다아좀화려했으면좋겠다발리에서낚시는너무이쁘다와오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루퍼그루퍼그루퍼그루퍼이쁘다진짜이거진짜열대어다열대어다이거야혓바닥도엄청커요딜리셔스딜리셔스야야테이스티테이스티오케이와이게약간
그루퍼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종류 같고 약간 열기 우럭 종류 같죠? 그치. 네, 그쵸. 와우, 잡았어. 폴라고 같아, 폴라고. 아, 이게 해외 열대 오는 이유죠, 이거. 아, 과연 이번에 어떤 어종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낚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좀 몇 번 잡아주시면 하려고요. 스몰? 스몰로. 스몰로? 이번에도, 와, 이쁘다. 예, 네, 이뻐요. 와. 와. 와, 이거 진짜 열대어네. 와,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이거 근데 뭐, 사놓으면 거의 먹지 않다. 진짜 화려하다. 히트! 와, 여기 선장님 잘 잡으시네, 우리. 와. 어, 어종들이 약간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코럴 피시 보러 갑니다. 산호 물고기들, 산호 열대어들. 아까 잡으셨어. 크네. 빅? 예, 작게. 와. 작게피.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쥐치예요. 쥐치가 진짜 그거 그게 진짜 맛있잖아요. 회가 맛있잖아요. 와. 제가 올리는 거 찍으셨죠? 야, 제가 잡은 쥐치입니다. 여기가 되게 화려하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잡았습니다. 와, 딱 입질이 딱 와가지고 바로 딱 올렸는데, 오, 되게 신기해요. 이거 쥐치 맛있다고 하니까 킵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 발리에서는 암플라스 피시? 아, 예, 암플라스 피시라고 합니다. 암플라스 현재. 투명한 게 신기해요. 여기 뒤에 다 비쳐 보여요. 들어가 익서라. 여기 앞에서 숨 쉬고 들어갔어요. 발 앞에서. 거북이 아니면 물개 같은 거예요. 아이고, 아쉽다. 눈으로 보고 사라졌네. 아, 지금 2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입질을 오는데 안 물어요. 이런 대인장. 물론 짬낙이라서 저희가 막 이렇게 힘주고 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양해 볼 수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없네요. 이런 된장. 그래서 아저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잡아달라고 한 후에 잡은 거를 가져가서 먹어보려고 해요.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저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빨리 한번 찍어, 찍어. 쓰레기인가? 하얀 거 말고 이 앞에. 어디요? 하얀 거 빌려주고. 아, 봉다리예요? 에헤이. 아, 처음 느낌 좋았는데 좋아졌네 이거. 자, 지금 물고기 잡은 거 챙겨서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쁘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저 여기 이해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쥐치. 하여튼 맛있는 고기라고 하니까 가져가서 먹어보기 전에 어시장 잠깐 드릴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화장실 가려면 여기도 돈을 내야 되네. 이런 된장. 자, 이번에는 어시장 탐방을 잠시 왔습니다. 와, 우와, 앵무고기다. 이거 이게 앵무고기예요. 와, 이거 가다랑어도 있어. 갈치. 저 벤질인가? 예. 네, 우와, 앵무고기. 자, 여기 어둡네요, 여러분들. 이야, 엄청 크다.
여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참돔 같이 생겼고, 이 GT다, GT. GT죠, 이게. 아, 그러네. 여기 미너 같이 생긴 거 있고, GT 큰 거 있네요, GT. 어, 이게 문어도 있고요. 와, 이거 뭐야? 아, 크래피쉬. 아, 저쪽이가 이제 조금 밝네. 홍합이랑 말조개, 굴. 어, 됐다. 아, 정전됐다. 켜졌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해요. 정말 신기하죠? 와, 이게 미쳤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잡아보고 싶다,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GT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돔이 있어요, 참돔. 전체적으로 이제, 우와, 타이거 새우다. 엄청 커요. 와, 이거 바다에서 이걸 잡지 말고 그냥 사. 우와, 맹그로브 크랩이 있어. 저도 옛날에 잡았었잖아요. 오, 이 꽃게, 꽃게. 야, 크래피쉬. 어, 근데 얘는 어, 이거는 그거예요. 아, 크래피쉬네요, 크래피쉬. 이게 뭐예요, 이거? 다 크래피쉬예요. 얘랑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우와. 아, 근데 가시 너무 아프다. 이게 종류가 다르네요, 이게. 여러분들 색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 in Bali? Bali? Yes, yes. 어, 다 발리에서 잡힌 거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오징어랑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블루크랩이다. 블루크랩도 있고, 와, 이거 어시장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야, 전체적인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 자이언트 바라쿠다 있다. 이건 정갱이 같은 거고. 자, 하여튼, 오, 고등어도 있었어. 자, 재밌죠? 여기 봐, 매피쉬도 엄청 큰 거 있다. 네? 우와. 오. 야, 멘티스 슈림프도 있네. 여기서도 잡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옥돔 종류도 있고. 와우. 이 그루퍼들이 많아요. 그루퍼. 자, 아무튼 시장의 전체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나름 얼음으로 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잡은 거 그 조그만 물고기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어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알차게 생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확실히 열대어처럼 화려한 물고기들이랑 크기가 큰 물고기들이 많았고, 여기 실제로 맹그로브 숲이 중간중간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맹그로브 크랩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그런 개 종류들부터 새우, 그런 물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굴을 먹는 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굴은 굉장히 신선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비구리오 폐혈증 오거든요. 아무튼 잡은 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먹고 그럴게요. 자, 저희는 도착해서 아까 잡은 물고기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에 부탁을 드려서 추가 요금 내고 요리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오, 아, 이건 빵이네. 어, 땡큐. 개미처럼 생긴 거미입니다. 오, 야, 신기해. 아, 요거 피쉬. 요거 우리가 잡은 피쉬네. 여기도 있어. 아. 자, 어쨌든 뭐 잡아서 먹는 게 의미가 있지 않, 의미 있잖아요. 자, 우선은 요거 그냥 바로 한입 먹어볼게요. 이게 쥐치인 것 같아요. 쥐치. 와, 진짜 맛있다. 그 생선 돈까스 먹는 느낌이다. 쥐치가 실제로 회로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루퍼 같이 생긴 거. 와, 엄청 부드러워요. 살도 제법 많고 우리나라의 우럭 비슷한 맛인데 엄청 부드럽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까 줄무늬가 굉장히 뚜렷했던
이거는 좀 더 탱탱하다. 자 여러분들, 아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열대어 낚시해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어시장 가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봤는데, 직접 어시장에 가서 보고 낚시를 타겟팅을 잡아서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